이동형 뉴스청 변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청문회 최대 장점은 역시 딸을 둘러싼 우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갑자기 뉴스가 쏟아지는 것이 이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이 문제입니다. 결국 내일도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이제 표창장을 조국 후보자 딸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판문이 오늘 하루 종일 좀 커졌습니다. 예. 이 관련 의혹은 2012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이를 제출하면서 이제 합격해 활용됐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최성애 총장, 예, 뭐, 최성애 총장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또 심지어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상 표창장을 위임했다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전화했다는 것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파문이 더 커졌죠. 예. 이게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 어제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가 없다. 예. 이랬다가 또 동양대 입장은 총장이 안 준 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또 오버였다 그랬다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또 한번 물어봐요. 예. 최근에 그 표창장 준 사람들 한 몇 명 이름 누군지. 대바라. 뭐 아무도 그러니까 못 들 걸요.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의견을 줬습니다만은 이 직인 관리하신 분. 네. 그 총장 이름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표창장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어폐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 아니다. 10명만 대발 그래. 네. 못 될 걸요. 한 명도 제대로. 거기다가 이제 이때 최 총장이 과거에 네. 또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적으로 더 섞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뭐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취재원으로서 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겨요. 기억 아니다. 안 찍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걸 갖고 검찰이 이렇게 호들갑, 그냥 저는 뭐 다 빼고 사문서 위조예요. 그래서 만일 맞다고 하면 이걸 갖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몰라 이선호 그 CJ 그거 압수수색할 거는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다가 영장 받은 지 예. 며칠 후에 예. 한참 뒤에 다 치워라 그러고 압수수색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은 압수수색을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검찰 수사 방식이 조금 제가 법조인 시각에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이 참고인 무슨 의미가 있는 참고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말고 직원을 불러야죠. 위임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보다 보니 맞는데 이 사람한테 10명만 데려가도 못 될 걸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총장이 자기 상중 사람을. 근데 어쨌든 이 최 총장은 그 후보자 아내한테 또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예. 어쨌든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 예. 전화에서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성애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동양대 쪽의 입장은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 입학 관련 기록들은 보관 기간이 최대로 봤을 때 한 5년 정도라고 본다면.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실 쪽에 이제 동양대가 공문을 보냈을 때도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준 적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성애 총장은 마치 그 표창장을 내가 누구에게 직인을 찍어줬는지 다 기억하는데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네. 2012년에 받은 표창장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다음에 자료가 그게 확실하게 입증되는 자료가 남아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예, 예. 참 복잡하네요. 한숨이 나. 아니, 복잡 안 합니다. 하나도 복잡 안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기사는 더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도록 만들고 또 부각해서 기사를 내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기억한다는 총장이 말이 돼야 예, 됩니까? 예.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 인사로부터 동양대 총장이 전화를 받았다. 이거는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동양대 총장이 기자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아, 그렇죠. 또 밝혔잖아요. 그럼 여권 인사가 누구로 본인이 예. 밝혔고요. 유시민 전 장관 김두관 의원인데 네.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이 동양대 총장과 원래 친분이 있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마치 뭐 정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예. 또 읽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쪽의 말이 완전히 갈린 상황인데 최성애 총장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한 걸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죠.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 최성애라는 사람 총장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사실 취재원으로 쓰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화를 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제보를 뭐 얘기하는 형식이거든요. 유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면 또 이게 증폭되는 의혹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최성애라는 총장의 어떤 얘기를 뭐 고지고대로 다 지금 해야 돼 들어야 될지 그걸 다 보도해야 될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동양대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니까요. 예. 제일 좋은 건 관리 대장 보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 대장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또 2012년도 이러니까 그때 직원들 불러 보면 되잖아요. 예, 불러 보면 되는 거죠. 위조했으면 위조했으면 처벌하고 진짜 예. 위조했으면 예. 그 위조한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이거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 말처럼 이런 문제로. 한 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실. 정도냐면 특수부 이런 데서 뇌물 사건 있잖아요. 예. 정경유착 뭐 이런 거. 우리 아까 홍익표 의원도 그 말씀 하시던데 그 정도로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이런 사람이나 압수수색 좀 빨리 하지. 이거는 다 풀어주고 이해가 예. 안 되네요. 자 내일 청문회에서 이 동양대 최성애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최성애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6일 청문회를 하기로 한 이후에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쪽은 최 총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이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사실 어제 증인 합의가 끝났어야 됐는데 오늘까지 좀 미뤄졌거든요. 이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이제 끝내 최성애 총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내일 청문회를 열기로. 민주당이 최 총장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과거 행적이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이었죠. 이제 온라인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실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독교 단체 회원인데 이제 무리를 빚은 그 정광훈 목사와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의도가 예. 있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한다는 건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얘기를 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12명 이야기가 나오다 11명으로 최종 확정된 예. 거죠. 빠진 예. 거죠. 예. 11명 확정됐는데 박준 변호사 네. 중인으로 채택됐는데 원래는 나가지 않으면은 벌금 같은 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 5일에 기한을 두고 보내야 예. 됩니다. 지금 기한이 없습니다. 예. 사실상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만입니다. 11명을 채택했습니다만은 11명이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나올 수 있죠. 통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통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에 보도는 되지만 언론 못 받다고 하면 뭐 그만인 거니까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이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출석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표창장이 논란이 되자 과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자녀들, 아들, 딸,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단 말이죠. 예, 예,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순간적으로 황교안 자녀 장관상이 상위권에 예. 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장관상을 받았는데 두 자녀는 장애우 친구 맺기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한 지 네 달 만에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당시 수상했는데 이때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이게 연대 법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아들이? 예. 네. 그게 혹시나 뭐 자소서도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는 모든 공직자 자소서를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살펴봐서 이거를 써서 냈고 혹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기억을 못하든가 뭐 잘못된 뭔가 있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서가 뭡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PR. 잘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부풀려 쓰기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 키도 네. 조금 늘리고. 키도 늘리고. 몸무게 좀 줄이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네. 사실은 아닌데.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 속에서 쓰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안 맞다. 이 자체가 좀. 약간 코미디한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는 건지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1부에서는 홍인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재호 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들어봐야죠. 예. 예. 자, 주호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압수수색. 압수수색 굉장히 많이 하네요. 예, 지금. 맞나 이게? 압수수색한 곳에 이제 한 서른 군데가 넘어간 예. 됐습니다. 이제 처음엔 한 열 몇 군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30군데가 넘었는데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이제 한투증권 영등포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가지고 하드디스크하고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이냐면 이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인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인 걸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한투증권을 한 이유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국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는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한투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예금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컨대는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별건에 지금 해당해요. 건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코링크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털겠다는 거거든요. 예. 한투의 지점에 예금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검찰이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본류하고 지류로 지금 다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국 후보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고 네.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서 30 군데를 넘는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조국은 안 된다 이런 경고라고 봐야 됩니까? 검찰에? 아니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나요? 엄청난 비리가 지금 됐는데 지금 이게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이 수사가 되겠죠. 근데 언제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출하라 하면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검찰이 자신들의 일반적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뭐 이 조국을 떠나서 누가 되더라도 좋은 사람이면 가만 놔두고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사람이 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영장을 판사가 내줬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소명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사를 패턴을 봤을 때는 정말로 강력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오촌 조카가 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한 거 아니냐, 실소유주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고요. 현재는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해 있어가지고 이제 검찰이 뭐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데 오촌 조카인 이 조모 씨는 이 조국 후보자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코링크의 잘못이에요. 예, 후보자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빼돌리든 말든. 어차피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것도 그런데 블라인드 투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알게 됐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그쪽으로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조 후보자라든지 가족을 비난을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 조 후보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죠. 예. 엄청난 피해자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형식상으로는 블라인드 투자를 했는데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을 한 경우잖아요. 빼돌렸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사모펀드 자체가 국민들이 일반인이 잘, 대중 잘 몰라요. 뭔가 빼돌렸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정확한 사실보다는 가십적인 사실이 밖으로 많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검찰을 향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어제였죠. 검찰 내부망에 이제 현직 검사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 이러한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한 데에 대해서 이제 이 총리가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총리는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뭐 그 비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이제 당시 이프로스에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고를 불만을 좀 털어놨다. 예, 네, 거죠. 검찰 조사에 정치적 대해서. 정치적 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청문회 열리고 검찰 수사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되겠죠. 예. 잘해줘야죠. 예. 결과를 지켜보고요.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40대 부부하고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예. 이곳에서 7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A 씨의 가족인 아내, 딸, 아들 등이 이제 모두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 투신한 아파트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경찰은 이제 부검을 실시해서 사인도 조사할 예정이고 또 휴대전화 등을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 주변인 탐문 조사 등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좀 파악할 예정입니다. 예. 유서가 나왔다는 그렇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외부 침입이 없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서상 봤을 때는 자신의 생활과 사체 얘기가 있습니다. 44세 가장인데요. 그리고 우편함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대출 광고 전단지라든지 우유 대금만 해도 25만 원, 9천 원 정도를 못 냈다 그럽니다. 그 정도면 뭐 다른 공과금이 상당히 밀렸을 거로 추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그러니까 사례를 하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딸을 네. 살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생활고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생활고죠. 본인도 밝히고 있고요. 결국 계속 반복돼. 이거는 뭐 살인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옛날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갖추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도 40대고 아내는 또 30대 초반입니다. 네. 또 아들 딸은 8살 6살이란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많죠. 뭐 파산 제도도 있고. 파산 있고요. 예. 복지 혜택도 꽤 됩니다. 예.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빚이 많다면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망한다 예. 하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복지 제도나 지원 대책들은 많이 있는데 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약점이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면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본인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예.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정보를 잘 모르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뭐, 이 파산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법률 구조공단이나 그렇죠. 이런 데 문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의하면 되고요. 복지 부분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알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걸려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죠. 본인이 예.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본인들이 뭐 부모가 죽자고 해서 같이 죽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주현 변호사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